동영상 쇼가 멋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거네. 폴 윈터 2022. 자밀카에 음악 들어가 있나 보네. 이거 들어가 있으면 되냐? 근데 내가 아까 사진 몇장 봤는데 전부 다 보진 않았는데 자밀카이의 그 모자랑 그 실루엣을 모티브한 것 같은 느낌이 2000년대 초반 모티베이션이지. 그렇잖아. 아, 이씨. 뮤비 그 세트장이랑도 비슷하네, 느낌이. 버추얼 인서니티 그 모자도 이게 자메로콰이가 많이 쓰던 모자. 완전히 그거 있네. 실루엣. 얘는 연기를 하는 거네, 지금? 댄서 썼나 보다. 그렇겠지? 다 댄서들인가 보다. 이게 댄서들은 원래 항상 거울을 보면서 춤 연습을 하잖아. 그래갖고 애들이 기본적으로 간지는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되게 이용을 잘한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게 디테일 다 있는데 그렇게 못 입을 만한 옷은 아니거든, 또. 야, 모자 같은 경우야, 솔직히 내놓고 자기네가 이 시즌의 컨셉을 자미로과이를 그냥 오마주 한 거잖아. 난 이런 바지는 좀 멋있는 것 자미로과이 자체를 오마주 하는 거, 소재를 워낙 잘 쓰니까. 이런 거 원래 패치워크 잘하고. 근데 오마주 한 거니까 모자는 버리는 아이템인 거야. 그 나머지가 다 무난하잖아, 옷이. 보여주기 위한 거지. 모자는 다 버리는 아이템인 거야. 쇼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아이템?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살려고 해도 몇개 없을 것 같은. 똑같다니까? 많이 세고 감성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냥 극소량 작업해갖고 보여주기용으로 쓰는 거네. 하이피스트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지금 인기가 좋을 만한 옷들에 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패턴을 집어넣었네.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에 큰 변형은 없는데, 배색이나 이런 것들. 소재 자체를 아예 짜놓고 시작한, 그냥 이걸로 가야겠다라고 컨셉을 정해놓고, 아예 그냥 컨셉추얼하게 가서, 그냥 음악도 자미로카이 해야겠다. 자미로카이가 옛날에 이런 옷을 되게 많이 입었잖아. 이런 걸 많이 입진 않았고요. 이런 걸 많이 입었어요. 좀 이렇게 화려한 색감들, 모자 이쪽은 뭐 거의 옛날 자메로카이 그 복각 같은 느낌이고. 항상 이런 패치워크는 워낙 잘하는 브랜드라. 코치처럼 만들어 놓고, 카라 넣어 놓고, 그냥 네이티브 아메리칸 패턴 들어간 거. 요 소재, 얘네 소재를 다 직접 편집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 그치? 이게 신기한 게 보면, 이옷 하나만 보면, 못 입을 법도 한데, 근데 또, 입을 법도 해. 이렇게 입는다면 그냥 기본 바지를. 진호에 이렇게 이걸 포인트로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입으면 여기에 패치워크가 존나 된 바지를 입지. 근데 이렇게 입으면 사실 되게 과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청바지 앞주머니 패턴을 빼가지고 꽂아놔서 주머니로 만들었네. 리백까지 치고. 리백까지 치고 이건 청바지의 앞 패턴이거든요. 주머니를 옆으로 넣을 때 패턴이니까. 얘는 지금 몸판은 퀼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문양이 들어가 있고, 네이티브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소매는 바시티예요. 저는 이건 좀 너무 간것 같아요. 이런 건. 너무 짜집기. 이건 너무 짜집게 한것 같고, 요 정도 요소들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많이 했네.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져가고, 바시티 소매를 이게 예쁜 것 같아. 달고. 소재의 승리다, 소재의 승리. 와, 바지는. 많이 비싸겠는데요? 바지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게 뺐는데 많이 비싸겠습니다. 이거 거의 핸드메이드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풀한장한장 핸드메이드로 작업한 거라고 봐야 되고, 아마 작업 시간도 한 번에 최하 못해도 하루 이틀은 걸리지 않았을까. 아니 뭐 바지를 만들어낸 생산 말고 커스텀하는 데만 하루 이틀 걸렸을 것 같은데. 근데 베이스는 항상 옛날 옷을 좀 틀어서 가져가는. 이건 지금 베이스가 피시테일인데. 아, 창조하지 못했어. 창조해야지. 이런 걸 창조라고 하는 거 아닐까? 트렌치코트에 카라가 달려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근데 창조라고 보는 그게 거지. 사실은 딥하게 들어가면 창조는 아니거든. 그치, 원래 있던 어레인지지. 카라 모양을
이쪽에 쓰는 거고 원래 있던 뭐 라펠의 모양을 가져가고 뭐 원래 있던 포켓의 모양에서 이렇게 바꾼 거고 사실은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디테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창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난 내가 이 옷을 입는데 사람의 멋이 아니라 옷의 멋을 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디자이너는 창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약간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창의적인 건 맞지. 창의적인 게 필요한 거지. 창조를 하는 건 사실은 신의 영역이고. 분명히 뭐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복식사는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식이 나왔겠어. 그 안에서 내 거를 좀 꺼내서 좀 창의적으로 변화를 주는 그게 나는 사실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창조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는 게 사실은 아니 근데 이런 걸 잘하는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걸 못하는 애들을 뭐 족밥이라고 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디자이너가 아니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브랜드를 그냥 관심도 안 가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카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을 다 폄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럼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브랜드만 있어야지. 그럼 좀 싼 브랜드는 다 병신인 거고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 하고 그러면은 반대 의견으로 봤을 땐 왜 이런 얘기가 없죠? 이걸 보다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반대 의견으로 봤을 때는 아니, 되게 창의적으로 하고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 중에 하나 한 예로 들어서 근데 반대 의견으로 봤을 땐 지금 이 트렌치코트 사 입어요? 저는 이거는 창의적이기만 한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옷이 괜찮긴 한데 옷을 뭐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냥 거기가 끝. 그치만 좋은 옷들도 있는 거고. 나 이것도 원단도 멋있는 것 같고 바지들 너무 예쁘고. 바지들이 너무. 나 원래 저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 이 자켓도 거의 패치워킹했다고 봐야 되는 방식임. 여기에 포켓 달아놓고 카고 포켓을 여기다 달아놓고. 되게 신박하게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섞어 쓰는 걸 좋아하는 디자이너니까. 그렇지만 이건 뭐고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옷을. 아 주냐뽕 맞아서. 내가 난 주냐 너무 좋아. 주냐 존나 멋있는 디자이너잖아. 근데 난 주냐 너무 좋아. 그래 뽕 맞아 있는 거랑 옷을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말이 좀 샜는데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자미르과이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옷인데 자미르과이 패치. 요 패치를 만든 것 같아. 옛날 자미르과이 그걸 봐서 그치. 그걸 오마주로. 만든 것 같고 요런 상의도 자미르과이랑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무드고 옷의 자미르과이의 상관관계는 모자밖에 없어 지금. 저 모자. 몇 벌하고 근데 이거를 컨셉추얼하게 잡아서 사람들한테 재밌게 보여주는 그런 걸 한 거지. 아 멋있네요. 근데 저 댄서들의 포즈가 뭐 약간 괴상한 것도 있는데 멋있는 것도 많다 되게. 춤을 추라 그래놓고 찍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게 왜냐면은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에 댄서들은 춤을 추라 움직여라 그러고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룩북이 이래야 되거든. 이건 피시테일인데 피시테일에 이제 네이티브한 원단을 얹은 거고 얘도 뭐 다른 디자인에 그렇게 한 거고 컨셉추얼한 건 알겠어요. 예쁜 옷들도 많이 있고 근데 막 벌마다 되게 감동적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재밌고 근데 역시 뭐 룩북에서 멋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뭘 보여주려고 한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룩북에 보여진 이 옷들은 절대로 많이 생산된 옷들 아니에요. 이거는 다 아마 굉장히 소량의 생산을 해서 보여주기용으로 쓸 거고 다른 되게 좀 심플한 라인들이 또 나오겠지. 항상 그래왔으니까. 멋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희 생각은 한 요 정도까지.